이번 시간에는 쇼파를 접어볼게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사용했고요.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을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돌돌 말아주세요. 한 칸, 두 칸까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신 다음에 요 중심에서 요 선까지 선을 그으신 다음에 접기선을 접어주세요. 요 중심에서 요 끝선까지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양쪽으로 접기선을 다 내어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아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위에 면을 요 선에 맞추어서 접어서 내리세요. 접어서 내리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요 짧게 접어진 선하고 넓게 접어진 면이 있으면 짧게 접어진 선을 밑으로 두시고요. 요 윗면에 맞춰서 접어 올리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서 올립니다. 올리시고요. 요 선에 맞춰서 옆에 사각 부분을 접어서 내립니다. 반대쪽도 요 선에 맞추어서 사각 부분을 접어서 내립니다. 내리신 다음에 다시 펼쳐주시고요. 요 중심선에 맞추어서 요 밑면을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접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접기선을 꼭 내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서 원상태대로 접으신 다음에 속을 벌려서 양쪽 옆에 있는 삼각 부분을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여기 사온 삼각 꼭지 부분을 안 속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셨으면 요 밑에 나온 부분을 반을 접어서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접어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를 벌려서 입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접기선으로 이렇게 모서리는 각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반대쪽도 각을 세워 주시고 다리 부분도 각을 세워 주세요. 접기선 나온 부분은 손으로 만져서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쇼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보세요.